퍼시픽 및 어둠의 시간에 등장하는 예거 아틀라스 디스트로이어와 영화 고질라에 등장하는 괴수 암컴보토와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아틀라스 디스트로이어는 마크 3세대의 카이주 격퇴를 만들어진 예거로 파워셀을 동력으로 삼으며 현역으로 쓰이다 훈련용으로 태업된 기체이고 6마리의 카이주를 격퇴한 전적이 있을 정도로 전투 경험이 다분하며 근접 공격 외에도 세이버 체인이라는 무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암컴보토는 고질라와 같이 방사능을 먹는 고대 생명체인 타이탄으로 크기는 91.44m이며 수컷과 달리 날개는 없지만 여러 개의 다리가 있으며 고질라에게 밀리긴 했지만 정면에서 방사선을 맞고 어느 정도 버텨냈고 EMP를 발산하는 게 가장 큰 변수며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주 격퇴에도 아틀라스 디스트로이어가 EMP를 발산하는 타이탄 보토와의 승부는 누가 될까요?